6점이다만의 1승. 이번 대결은 미리 보는 결승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대결에서 맞붙게 될 두 사람은 방송 1회 때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불렸던 래퍼들입니다. 주노플로우와 녹살입니다. 주노플로우 대 녹살. 올려 붙여. 기분 좋아.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. 공동 1위입니다. 1위는 주노플로우입니다. 1위는 녹살입니다. 농생 완벽했어요. 그냥 강력한 정말 우승 후보임은 틀림없다. 녹살 진짜 세요. 와, 주노플로우 지금 어떻게 이겨? 잘하는 와중에 더 잘하더라고. 우승 후보죠. 그대로만 하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요. 주노플로우 왜 지금 절 뽑았어요? 후회할 수도 있어요. 주노플로우 나 녹살이야. 까불지 말라고. 우리가 지금 이번에 녹살 씨랑 붙나요? 네. 넉 언니. 네, 아마 넉살 씨도 주노플로우를 가장 견제해서 상대로 고르지 않았을까. 안전빵보다는 어차피 도전하려고 나온 거잖아요, 쇼미더머니가. 저를 일찍 뽑은 게 위험한 거죠. 넉살하고 주노플로우 대결 자체로는 제일 멋있는 대결이 될 거야. 진짜 약간 비슷한 캐릭터끼리 빡 그쵸, 해가지고. 비슷한 캐릭터라서. 어떤 사람들은 아쉬워할 수도 있어. 우승 후보들이 네, 세미파이널에서 그렇죠. 만나는 것 같이 보이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주노플로우는 사실 저한테 비빌 저 통밥이 아직 좀 부족하죠. 이번에 한번 호되게 또 차이를 느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녹살이 자기 인생사를 안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의외의 곡을 좀 준비했는데. 아, 근데 심하게 좋다 진짜. 삘이라는 게 맞죠. 녹살과 이준영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 수 있겠구나. 주노플로우 군이 어떤 걸 준비해와도 크게 뭐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아요. 되게 마음에 들었던 비트 하나가 있었어요. 네. 되게 웨스트코스 바이브였었고. 웨스트코스 출신이잖아요. 네, 그죠?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랑 잘 맞는 비트인 것 같아요, 이게.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. 제대로 웨스트코스 스타일로 보여주고 싶어요. 녹살 무대 카메라리에서부터 가겠습니다. 저희 준비는 완벽하고요. 저희에게 엄청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노플로우 이거 봐도 되겠어? 아, 졸면 어떡해. 아니요, 안 졸아요. 절대 안 졸아요. 범수. 근데 괜찮아요. 우리 팀의 히든 카드는 피처링 래퍼 두 명이죠. 아, 개멋있다. 박사 완전 돌았어. 멋있어요. 아니 근데 저도 멋있어요. 50대 50입니다 정말. 진짜 박빙의 승부 될 것 같아요. 111% 자신 있습니다. 가족들 걱정에 눈길을 자르고 살면 내 돌아올 땐 마트에 드는 듯이 팔게 사올게 맨 현실감 펌.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이 무대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. 투표를 시작해 주세요.